주식회사 YD 신계 단합대회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먼 길로 뛰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 네. 저희가 여기서 저희 직원분들이랑 저랑 네. 저는 별거 한 거 없지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서로 다 좋다고 즐기자고 야~ 재밌게 놀자고 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여러분 내 게임 콘텐츠 하는 거 많은데 여러분 또 서로 막 마음 상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각서를 에? 각서? 각서를 조금 준비해놨어요. 별거 아니에요. 각서 처음 써보는데요? 정말 그런 거에 다녀 안 됐다는데. 야 이거 앞에만 번지르르하게 얘기하고 이걸 씨 뭔가 이상한 준비하는데 뒤에 내용은 다 한 명씩 다 받을 건데 네. 아니 너가 얘길래? 너가 자세히 보면은 조그마한 글씨로 막 이상한 거 적혀 있는 거 아니야? 알고보니 새로 들어있다 하나씩 갖고 알고보니 새로 들어있다 양초 가져와봐 양초 나 양지영은 이번 YD 춘계 단합대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모든 일정에 웃으며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뭐지? 야 미쳐봐 이거 잘 봐 아, 다를 수도 있어 새로 들림 아니야? 위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기쁜 마음으로 회식 1회를 개인사비로 지불하겠습니다. 아 나는 가능하지 이 정도는. 난 기대 안 되는 되게 좋은. 아니, 어려운 거 없잖아요. 성질이 있고. 나는 괜찮잖아요. 항상 웃고. 아 나는 이거 각서 20장도 각서할 수 있는데. 야 이름으로 써 있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름으로 써 있다. 아 이거 거꾸로도 읽어봐야 돼. 이거. 죄송한데 이거 근데 진짜 법적 허용 나는 거죠 이제. 그럼 나지 증거랑. 사인이나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각서 쓰는 거 같아. 엄마가 이런 것도 들었는데. 보증 사안이거든. 이거 새로 들인 거 아니야? 어디 팔려나갑니다. 이거 적힌 거 아니야? 잘 봐야 돼. 진짜. 야, 대각선도 봐야 돼. 난 재밌게 미쳐봐. 오늘따라 카메라가 많아. 이것도 다 이거 증거로 잡아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전 제 이름 안 적어. 영수대인 이름 안 적으면 안 돼. 나 우선 사인하긴 했어. 내 사인 적어? 저희 사인 아니요. 이 말에서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가 뭔가 걱정돼요. 기쁜 마음이긴 한데 웃진 못할 수도 있는 거 같아. 웃으며가 서로 얼굴 찍히지 말자 이거지. 오케이. 서로 남탓하고 그런 거. 이제 분명 이상 나온다. 어? 안 웃어? 웃어. 아 진짜 기억한다. 각서를 받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임하는 걸로. 네. 저녁 시간이 다가오니까 바로 밥 먹나요? 네. 식사 단순. 아니요. 첫끼. 첫끼. 저희도 식사 안 할 건데 그럼 저희 식사를 하러 먼저 이동을 할까요? 네. 메뉴 바베큐겠지. 고기. 놀러 왔으면 바베큐지. 아 이렇게 먹으러 갑시다. 아 좋아요. 갑시다. 애들은 밥 먹을 준비. 야 밥 먹을 준비. 어? 저희는 숙소를 그 사이에 볼 건데요. 오늘 저희가 잡은 숙소는 어떤 입니까? 오 노래방 기계. 큰일 났다. 전에도 노래방 기계 있는데 한번 갔었다. 영상은 안 찍었지만 애들이 새벽부터 아침까지 노래 불러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이거 노래방 있는데 그걸 선택했구만. 맞지? 우와 대박. 야 여기 대박이다. 얘도 당구 치고 놀겠네. 할 건 많다. 안마도 있고. 놀거리들이 많네. 아 여기 홍보 아닙니다. 옆방이랑 보일까? 이 뷰가. 보여? 응 담겨요. 저 수영장이 화면에서 되게 커 보였거든요. 근데 웬 풀장 하나가, 아니 그 어린이 풀장 하나가 이거 화장실인 것 같고. 근데 여기가 밥 먹을 곳인가 봐요. 밥 먹을 것 같아, 지금 밥 먹을 것들, 장 본 것들. 야, 무슨 라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라면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라면만 먹일 거야? 와, 씨, 라면을 이렇게. 언니, 안 웃어요. 왜 언제 안 웃어? 아, 신나. 오빠, 바나나. 네, 바나나 먹는 거. 그 다음에 바베큐 장소 가볼까요? 야 뭐해 빨리 세팅해라. 게임하자고? 누나 소식을 못 들으셨군요. 아니 누나 못 들었어. 바베큐도 게임이죠. 저희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웃으면 자 공기가 짝 웃으면 안 웃으시는 안 웃으시는 혹시 저기 있는 라면 아니 저기 있는 라면들 있잖아요. 혹시나 못 먹는 혹시나인가요? 지금 여기는 제일 VIP 룸 같은 느낌으로 나는 더블 베드가 있는 방인데요. 여기는 깡정 커플 줬어요.
애들이 양보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방은 저희 여직원 방. 여직원 쓰는 방.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남직원이랑 멤버들 같이 섞어서 자는 데지. 세 명 여기서 잔다고. 누가 여기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선행이랑 다주 방. 둘이 쓰는 방. 야, 아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더 작고. 그치? 바꿔! 바꿔. 다음. 여기도 그 세 명인가? 자는 방. 회의실 겸 세 명 쓰는 방. 화장실이 다 각각 붙어있어서 좋다. 층마다도 있고 옆에도 붙어있고. 그래. 그리고 한 의자. 오! 대박. 와우. 비싼 이유가 있네. 솔직히 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뭐야? 아 약간 이런 느낌 있었거든? 근데 구석구석 문 열어보니까 구석구석 잘 되어 있네. 제 여기가 이렇게 저희 워크샵 억지 추억여행 리턴즈 숙소입니다. 저 옷을 써본 상황이 옷을 표정 다 정해놨거든요. 콩콩이 다 시작. 저기 오늘 저 밥 드셔야 돼요. 밥 드시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직원분들도 다 게임하고 가야 되는 거 알죠? 직원분들 다 게임하고 주세요. 삼시 오빠 안 온대. 에이, 최고로 듣는 거야 이거. 나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진기 형 지금 최고 신났을 때 저 표정이잖아 원래. 아싸, 오늘 써버리가 생겼어요. 카메라 잠깐만 저로 돌려주시겠어요? 갑자기 차례가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정신이 끄네요. 잠깐 내 눈동자에 미친다. 제 눈동자 학대하세요. 지금 오빠가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저희 지금부터 저녁 게임. 네. 이건 복불복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능력 테스트죠. 저희가 여러분들을 막 실패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보지 않았어요. 맛있게 이 음식을 모두 다 드실 수 있도록. 네, 첫 번째 게임은 저희가 게임 부금이나 효과음을 틀어드릴 거예요. 그걸 듣고 그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게임 제목을 맞춰주면 됩니다. 틀리면? 난 이거 저희 뭐 하나 빼야죠. 제가 이거 뺀다고? 네. 여기 있는 여기 우리가 골라서? 골라서 본인들이 고르셔야 돼요. 처음부터 저희가 고기를 빼면 안 되니까. 바로 생각해요? 네. 손 들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고민해. 말은 하지 말고. 우리 진짜 게임 팬이야. 나 진짜 게임 자신 있다. 나도 자신 있어. 그럼 선배님 갑니다. 저 너무 조용히 잠깐.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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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정답 맞힌 거 아니에요? 네. 정답 맞춰주세요. 정답 그 투더문. 이거 보면 안 돼. 아, 이건 알지. 나는! 양띠님 모르셨는데요? 아니, 알았어. 이거 제목까지 맞추면 혹시 더 드나요? 아니, 원래 저도 맞추고 있어요. 아니. 바로 그냥 요거는 네. 맛배기니까. 두 번째. 네, 네. 두 번째 문제. 어? 아, 이거 어디 건지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언니? 어, 네. 자, 바로 세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호국님 롤러코스터 맞아. 타이쿤 후. 야, 투야 원이야. 원이야. 괜한 디테일. 맞아. 대충 말해. 다음에 메이플이 세 개 맞췄어요.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나 몰라, 나 몰라. 아, 나 왜 이 순간, 그리고 걷는 소리가 났거든요? 어? 그러면. 아, 어, 아, 손들어! 아, 누구님? 나 근데 알 것 같아. 정답. 가즈가 힌트를 줬어. 네, 정답 말씀. 민고. 네? 아, 민고. 아니야. 아니야. 땡! 민고 땡! 아, 공개하지 말고.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소울 아니에요? 소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투덤. 아, 이거 그거야. 투덤은? 아니야, 투덤. 아니야, 아, 스타드벨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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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는데. 나 이거 응도 할 건데. 응도 들어봤는데. 뭐지? 나 처음 들어. 아, 나 들어봤는데. 오늘 너 게임 아니, 이거 분명 들으면 아 이런 게임인데. 아, 내가 알 정도면 대중적인 게임이야. 정답이 사일런트 힐 2. 아, 아, 게임. 아, 내가 한 게임인데. 난 민본 줄 알고. 사일런트 힐. 사이버맨이라고 엄청난 노아라는 애가 이제 모험을 하는 그런 내용의 아. 게임입니다. 와, 그럼 이건 선생님이 잘못 하셨네. 아, 그게 아, 근데 뭔가 수선을 아니, 아니 조금만. 네 번째 문제에서 한 문제 틀린 사건 여섯 문제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야 신중하게 손 들어라. 다섯 맞아. 번째. 손 들지 마 우선. 다섯 번째 부금 틀어주세요. 어! 어! 아! 아! 그 소리 소리. 맞아 맞아. 몇? 네? 네? 아니 아까 그 사람이 그랬어. 너가 그 사람이 그랬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소리 소리야. 우리 웃자면 흥분하지 마세요. 온라인 게임 전문인데? 나 와, 와 순간 과몰입할 뻔. 마지막 아니 마지막에 여섯 번째 문제. 아 진짜 너무했다 이거. 뭐야? 나 이거 진짜 알아. 너무 좋다. 좀 더. 뭐? 카르마 온라인. 오! 나도 나 좋아하고 뭔가 했다 좋아하시는데 야, 이거 어떻게 맞췄냐. 와 여섯 번째 문제. 아니 카르마 되게 좋아했거든. 난 안 해봤어. 어, 나도 안 해봤어. 와, 근데 일곱 번째 엄청 옛날 거를.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문제 가겠어. 야 이런 거지. 오 탕탕해. 아 이거 쉬웠다 근데. 아 뭘 피고 알아버리니 이거 진짜 설마. 눈꽃님 정답. 눈꽃님 정답. 눈꽃을 다섯 번째 틀지 말아. 눈꽃님 정답. 언더테일? 아닌데? 아 맞아? 뭐야? 아 봐봐 나 됐어요. 놀랐어. 나는 알고 있는 거 같아. 나 근데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걔 하얀 얼굴 걔 게임 걔 하얀 얼굴 하얀 얼굴 걔 뭐지? 야 얘 나 세 개 나왔어. 틀리지 마 근데. 갑자기 어려운 거 한번 해주겠다. 이런 건데 문제 틀어주세요. 어? 아 나 이거 아는데? 어? 야 들어봤는데? 나 알 것 같은데 나 알 것 같아. 이거 광고 같은데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이해 못하겠다. 여덟 번 신중해야 돼. 나도 좀 알 것 같긴 한데 나도 알 것 같...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누나 뭔데 뭐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비밀을 안 하셔도 돼요. 왜 저희한테 어차피 우리 회의도 되잖아요.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숨어 나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 우리끼리 혼나는 거 같아. 왜 이러세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나 엘리샤 생각했어. 아니야 나는 테일즈 이거 한 번만 더 들어보면 안 돼요? 아니 테일즈 이거도 아니야. 테일즈 이거의 이름 노래 텔즈 이번 피아노 선율이 텔즈 이번은 텔즈 이번은 한 번 더 틀어드릴게요. 네. 이거 약간 모바일 게임인가? 아 이거 나 맞는 거 같은데. 아 아닌가? 맞는 거 많이 들어보긴 했죠 확실히.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드라마 OST 이거 이수영 노래 같은데. 어 나도 이수영은 이수영 노래 같은데. 그 드라마? 드라마? 아 드라마 아니야 절대 아니야. 확실한 건 넥슨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알 것 같으면. 너 그러면 너 들어본 거야? 네 저 진짜 들어보긴 그러면 나도. 야 니가 했던 게임이야. 바람의 나라 안 했어. 내가 진짜 건전적 바람의 나라 안 했거든. 아니 그러면은 바람의 나라는 절대 아니야. 바람의 나라 의견 틀려서 양키님께서 지금 정보가 다 없는 것 같으니 양키님께서 그냥 던져봐요. 가장 멤버들의 느낌 있는 바람의 나라 야 이거?
아니 맵은 진짜 아니야. 진짜 되게 좋은 노래야. 아니 지금 아이디가 되게 아니 농담하니까 계속 오른쪽에 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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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케이. 정답? 테이즈 위버. 테이즈 위버. 띵! 아! 두 번째 게임 제목은 트리 오브 세이비어. 아! 두번 다 맞추셔야 돼요. 아홉 번째 문제 써주세요. 맵을 넣은 거 아니야? 맵이랑 바라 고전 게임인데 이거? 이거 알아. 야 우선 헤이 우선 헤이 아니야 이거 마지막 문제 틀어주세요. 지금 고심하고 있어. 아, 아. 웬만한 게임 잘 나갑니다. 진짜 어려운 거 다 나왔다. 아, 이거 해야지. 해야지. 야, 이거 알아요. 다 맞으세요. 이거 뭐야? 못 들었어요? 누나? 못 들었어.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진짜 못 들었어요. 어? 누나? 누나 뭐 하세요? 누나! 누나 이러시면 안 되죠? 누나! 말고 제일 많이 한 게임이 뭐예요? 던전 앤 파이터. 게임은 스피드 게임입니다. 스피드 게임은 저희가 사진을 띄워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순서대로 아니부터요? 뭐 하는 거예요? 순서 선생님부터 다준이까지 순서대로 갈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양풍님이 띄웠다, 그럼 분명히 틀린 겁니다. 아, 맞춰야지. 한 번에 맞춰야지. 맞춰야지 순서입니다. 이거 신사유기 신사유기 맞죠? 네, 네, 맞아요. 아, 근데 그러면 제가 틀리면 제가 저한테 계속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어, 안 돼. 맞아요. 아, 근데 사실 상관없어. 모두가 다 맞춰야 되는 거. 아, 맞아. 그러니까 모두가 근데 얘는 생각할 시간이 있어. 아니, 그러면 다 좋아. 아, 아니, 왜요? 아니, 한번 이대로 해보고 안 맞으면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누구부터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요번 판은 선생님부터 쳐다보지 마. 나 쳐다보지 마. 무서운 소리. 나, 저 사실 시선 보증 있어요. 보지 마세요. 아빠, 2번 문제는 음식 관련 문제. 음식? 아,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고 네. 3, 2, 1. 모모! 딱히 맞춰주세요. 3, 2, 1, 모모! 여기까지 그러면 네 박자까지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 3, 2, 1! 정답! 오케이! 문건님 시작! 3, 2, 1! 실패! 음식에서 누구님이 비빔껍데기를 스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메뉴 하나
재미 먹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러면 상추? 저거 파채 아니야? 파채 먹어 밑에? 아, 상추 잘 먹는데요? 진짜 많이 먹는데. 야, 그러면은 상추, 상추! 버섯 중에 하나 빼잖아. 그래. 생긴 버섯 중에 하나. 안 돼! 저, 저거 다른 버섯을 빼. 버섯 한 묶음 아니야? 해성기, 해성기. 아니죠. 그러니까 한 묶음. 자, 이번에는 그러면 루테님 먼저 시작해서 루테 꼼꼼 가진 분으로 가고 선행으로 넘어갈게요. 네, 나왔어. 요번에는 사물 문제입니다. 사물? 아, 이거지. 아, 네. 루테님, 시, 착, 3, 2, 1. 비비기. 오. 정답. 어디 3. 띵터리. 그렇지. 박수. 3. 무전기. 정답. 선행. 낚아줘. 하나. 2. 1. 3. 스탠플러. 1. 정답. 작, 3, S모드. 2, 맞다. 정답. 애기님, 작, 3, 2, 어, 이거? 1, 호치스네. 오카리나! 오카리나! 그 와중에 호치스캔. 솔직히 말하면 저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양말 찍을 때 이렇게 씹혀놓는 그 마대기. 깔끔하게 벗어버린 거 어때? 어, 인정,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좋아하는데? 아, 나 벌써 좋아하는데. 나 벌써 밥 먹어서 이렇게 고기만 먹어야 돼. 이번엔 진짜 맞추자. 이번엔 진짜 맞추자. 자, 다음번에는 캐릭터 문제입니다. 아니, 캐릭터. 와, 상현이 가겠습니다. 아, 나 모를 것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시작! 코난! 남준이! 아, 너는 진짜. 아니, 하나! 아니, 코난은 남자 똑같은 애예요. 어, 어, 그래. 그래, 코난은 나 얘기한 거야. 다 얘기했잖아요. 있냐, 있냐, 있냐. 코난, 남준이 되게 여유 있었어. 정답! 아, 시간 맞네. 두 번째, 국건이. 아, 그치? 예. 아... 작, 3, 니리! 작, 3, 마지! 오, 오케이. 작, 3, 2, 3, 2, 스머프! 3, 2, 제이지! 작, 3, 2, 제이지! 와! 와! 정답!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와! 누구부터 누구부터? 요 문제는 브레인드입니다. 브레인드.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그럼 양팀이 다음에 루트님으로 넘어가는 걸로 루트가 아닙니다. 양팀이에요. 문제 시작. 시작. 3, 나이키. 2. 아. 루트님 시작. 3, 2, 우리 1. 아. 한 잔 더 먹어볼까? 네. 아, 진짜 맛있겠다.
이게 청국장. 이름이 달래 간장이에요? 요리 이름이? 어. 달래는 뭐? 다 총 파랗게 초록색이에요. 저 나물 이름이 달래. 이름이 달래. 언니 좋은데 흰밥 부분 좀 살짝 간장 많이 먹었죠. 맛있어? 아스크림 왜 쓴 거야 도대체?